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이커즈 와건에서 ACT 빌링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ACT 빌링 파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이제 개설되어 있는 관련 클래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CT 빌링 테스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ACT 빌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Literary Narrative, Social Science, Humanities, Natural Science 이렇게 총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당 10문제씩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총 40문제이고 주어진 시간은 35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 미국에서 응시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존의 ACT 시험처럼 이제 페이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국이 아니라 뭐 한국, 뭐 중국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보시게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아주 간략하게 ACT 빌딩 테스트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시간이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ACT 빌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 자체에 대한 난이도가 막 엄청 높은 거는 아닌데 시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시간 관리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테스트를. 그래서 간단히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35분 동안 4개의 지문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 지문당 여러분들이 할애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한 8분에서 8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뭐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처음 접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시험이 PBT에서 CBT로 바뀌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올해 처음 바뀐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PBT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이렇게 지문이 다 나오고 오른쪽에 이렇게 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지문이 다 나오고 오른쪽에 문제가 다 나오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제 좀 기억이 안 나거나 하면은 이제 그 부분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또 Natural Science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문제에서 그런 키워드를 잡아온 다음에 그거 위주로 읽어서 좀 팩트 파인딩 식으로도 풀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PBT 세팅에서 여러분들 연필로 이렇게 막 언더라인 잘 하고 그다음에 뭐 서클 해가면서 이제 좀 표시해두면서 하는 것들이 좀 수월한데 반면에 CBT는 이두 가지가 되게 불편해졌어요. 예, CBT 같은 경우 물론 문제는 볼수 있지만 그 문제가 그 PBT 세팅처럼 오른쪽에 한꺼번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하나하나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미리 눌러보고 키워드를 잡아오는 거 하면 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35분밖에 없는데 언제 하나 문제 하나 다 눌러본 다음에 키워드를 다 기억해서 옵니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는 이제 그 필기 부분인데요. 그 하이라이팅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바로 리셋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그런 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PBT에서 CBT로 바뀌면서 이런 두 부분이 바뀌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사실 읽는 전략도 좀 많이 좀 달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가 바뀐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고유 리딩 테스트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수업을 구성해 봤는데요. 이제 크게 이제 개념반 수업과 실전반 수업이 개설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BT로 바뀌고 나서 이런 어려운 포인트들이 생겼고 시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ACT 리딩 테스트의 특징으로 꼽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럼 대체 테스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단언컨대 보다 독해력이 훨씬 더 중요, 독해력을 정말 제대로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심사위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정석적으로 테스트를 접근하실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뭐 어느 정도 키워드를 가지고 와서 한다. 어느 정도 뭐 앞뒤 문장 읽어서 스키밍 해가서 뭐 문제 풀면서 간다. 이런 것들은 사실 CBT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를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자.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는 거 좋죠. 근데 이제 질문은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는데 이거를 주어진 시간에 얼마큼 잘할 수 있냐라는 것들이 관건인데요. 저 컨셉 클래스나 프랙티스 클래스 둘다 모두 그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는 거,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한다라는 거를 훈련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제가 공통적인 부분들, passage, paragraph, structures, key ideas, verses, key ideas, verses, detail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사실 글이라는 거가요. 글을 모든 문장과 모든 단어에 집중해서 읽으면 절대로 시간 내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자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 건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억을 못할, 어차피 이건 자세히 읽어도 까먹겠다 싶은 거는 스픽 스키밍을 하되 이제 어떤 그런 키워드를 남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해서 이제 능숙해지셔야 되냐면 글의 구조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시지라는 거에 대해서 각각 그 글이라는 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 주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패러그래프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로컬 메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그게 어떤 글로벌 메인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는 게잘 되어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힘을 줘야 될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꼼꼼하게 읽다가 이건 좀 빠르게 읽자 라면은 당연히 이제 시간 문제가 될게 없겠죠. 그래서 지금 passage, paragraph, structures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같이 그런 고민하고 이제 거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이거는 개념반, 실전반 다 똑같습니다. 물론 개념반 같은 경우는 제가 글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드리고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건데 practice class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테스트 리뷰하면서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key ideas versus detail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ACT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reading test description에 대해서 그 문제 유형별로 이제 몇 퍼센트 정도씩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들이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key ideas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그 사실 문제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하면 key ideas랑 detail 문제라고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key ideas가 어떻게 반이나 나오나요? 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좀 전에 이제 passage, paragraph, structures 말씀드릴 때그 전체 글로벌 메인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는 각각의 패러그랩의 메인 아이디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럼 그 패러그랩의 메인 아이디어들에 해당하는 로컬 메인 아이디어에 관련된 것도 물어볼 거고 그거와 전체 패시지와의 관계도 당연히 물어볼 거고 그리고 전체 패시지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그럼 충분히 네다섯 문제 나오고도 남습니다. 아, 열 문제 중에 네다섯 문제요. 그러니까 총뭐 16문제, 뭐 20문제 가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각각의 로컬 메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그런 방식들, 그런 스트래티지들, 어떤 디테일이 사용했냐가 다또 다른 반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두개 포인트는 같이 엮어가는 거예요. Passage, paragraph, structures, 그 다음에 key ideas versus details. 이거는 이제 같이 가져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그 실전반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중점적인 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거고, 개념반은 뭐이그 실전반 보다는 문제는 덜 풀긴 하겠지만 당연히 ACT 리딩 테스트에서 자주 물어보는 유형은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차이점으로는요, 개념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단어 잘 외우시고 단어 테스트 계속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fiction versus non-fiction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앞부분에서 이렇게 뭐 literary narrative, 그다음 social science, humanities, natural science 이렇게 네 가지 장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크게 두개 나누면 fiction versus non-fiction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iterary narrative 같은 경우는 fiction, 그다음 social science, non-fiction, humanities는 주로 non-fiction이긴 하지만 fiction일 때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natural science 같은 경우는 non-fiction. 여러분 당연히 픽션과 논픽션은 접근 방법이 당연히 달라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픽션은 조금 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패러그래프를 어떻게 나누고 요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픽션 이렇게 보실 거고 논픽션 이렇게 따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거고요. 그 실전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긴 하지만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주어진 시간 내에 잘 읽고
풀 것인가가 중점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전반은 좀, 실전반에서 좀더 강조되는 부분들은 그 topics, 그런 parents, 여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더 간략하게 드리고, 좀더 드리고 싶은데, 그 다행히도 ACT에 빈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출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어떤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지금, 이거는 바이오그래피로 나왔구나. 이건, 어떻게 봐야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ACT 리딩 파트 휴메니리스 파트에서 그 재즈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그 재즈라는 거가 어떻게 휴메니리스에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런 게 되게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재즈라는 토픽 자체에 대한 것들 당연히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리딩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그 페이스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못하겠는데라고 마음을 그 순간 들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바로 말리게 돼요,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주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멘탈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 친숙한 주제인데 친숙하게 봤던 인물이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topics 그다음에 parents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타임 관리, 그 시간 관리 모든 거에 다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테스트 테이킹 스트래티지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다 전수해 드릴 거고요. 찍기 스킬까지 전수해 드립니다. 안 찍었으면 좋겠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그래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컨셉 클래스, 프랙티스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와 관련, 보다 자세한 시간표, 뭐 스케줄 관련 문의는 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학원에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 수업 강점들을 좀 홍보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You can improve your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꼽았는데요. 사실 제가 테스트가 좀더 CBT로 바뀌고 나서 조금 더 정석적으로 풀고 독해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ACT 리딩 테스트에서만 독해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모든 리딩 테스트는 사실상 여러분들 독해력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CBT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좀 장점, 뭐좀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다 좀더 리딩 테스트를 좀더 진지하고 조금 더 정석적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좀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 이 읽는 방식들은요, 그 비단 ACT 리딩 테스트뿐만 아니라 SAT에도 적용될 수 있고 뭐 다른 테스트들, 여러분들 뭐 대학원 가는 시험이라든지 뭐 GRE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확장시켜서 적용될 수 있고, 게다가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글 읽으실 때도 조금 더 그런 전략적으로 읽는 게 가능해질 수 있어요. 독해력 향상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 독해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린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부분들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라고 할때 제가 아까 그저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힘 조절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완급 조절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독해력을 향상시키는데 글의 구조에 있는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하시면 사실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글 쓰기 하실 때도 많이 써먹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Writing skills are ultimately 이렇게 써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 사실 세 번째 포인트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You can build your own strategies for the test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전략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떤 전략은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전략들은 좀 커스터마이징 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다 강점, 약점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거를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힘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 같은 시간 분석 문제인데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꼼꼼해가지고 막 지문을 계속 읽고 문제도 못 넘어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부족한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지문은 그렇게 꼼꼼하게 읽는 건 아닌데 문제 풀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시간이 드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드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분석 문제인데 사실 원인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솔루션도 당연히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솔루션 같은 제공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마다 뭐 이거는 시험 보실 때마다 아니면 숙제 뭐 기념반 같은 경우 숙제 오실 때마다 그 제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 피드백 드리면은 아 요건 요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조금 더 자신에게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잘 되시면 better time management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강점을 딱 꼽아봤고요. 여러분들 ACT 리딩 테스트가 진짜 많이 부담스러우신 거잘 압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이게 막 게다가 이제 또 독해력 향상이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막 해도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티도 덜 나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 이게 오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요새는 그 여러분들 그 주로 학습 매체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그 글을 이전처럼 이렇게 막 아리클을 막 많이 읽는다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막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라는 건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주어진 시간 내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장애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사실 그렇고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점수 때가 10점 후반에서 20점대 초반. 그러니까 즉, ACT 리딩 테스트 지문에서 한두 개에서 두개반 정도를 읽으신다는 거고, 그것도 정답률이 정확도가 100%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정말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독해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구조 이해 잘 하시고, 그 속도가 점차적으로 붙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시험 마지막 때쯤 되면 세 지문에서 세 지문 반. 그리고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는 네 지문 다 읽고도 시간이 남아서 정말 뭐 35, 뭐 25에서 시작해서 35점 이렇게 받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떤 뭐 사실 뭐 리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20 후반에서 30 초반만 나와도 다른 영역에서 점수를 잘 받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30점 이상, 33점 이상의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20 후반에서 31점 뭐이 정도까지만 되더라도 굉장히 엄청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신 건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같이 용기 내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ACT 리딩 점수 같이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수업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이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